incredible miracle. Head coach, Kang Dong-hoon. Coach, Kang Byung-mul. Starting lineup. Top, Apple. Jungle, Rainover. Mid. 누누가 전면에 네. 있는데 코로 AD 캐리 베이프리딜 베이프리딜 오예 추격판 안 나갔죠 안 들어갔어요 베이프리딜 추격판 안 들어갔고 뒤치도 네. 추죠 아 이거 전투 풀리겠는데 우리나라 추격판 아 백효 백효 Support. Lasha. Incredible Miracle 2. League of Legend. Masters 2014. 자,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할까요? IME 팀입니다. 아, IME 팀은 정말 험난한 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1K를 만나서 좀 완패를 당했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T1K 다음 가는 강팀으로 평가를 받았던 블리치를 만났거든요. 하지만 강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정말 강한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옛말에 이제 매도 먼저 먹는 게 맞는 게 낫다는데 네, 네, 맨날 네. 맞고만 있을 수는 없죠. 오늘 아, 드디어 네. 기회를 잡았고 미드정글 크로 레인오버 이 두 명이 최고의 강점이다. 호흡이 좋다. 이런 말을 항상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오늘 그런 모습 앞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네 마음 다 잡고 KTB 잡고 팬들 사로잡고 네 오늘 네. 제대로 나아가야죠. 아 그럼요. 자 지금 아 예 백교 선수의 모습도 예 보이고요. 자 그리고 라샤 권민우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아 오늘 현장에 라샤 권민우 선수의 부모님께서 현장에 오셨답니다. 네 아 이럴 때 또 이렇게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날 이럴 때 경기 또 멋지게 이겨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런 날에 이겨줘야 사는 거거든요. 아 역시 장하다 내 아들 아, 이런 소리 오늘 들을 수 있을지. 자 그러나 상대하는 팀이 만만치 않죠. 여러분 KT 블리츠입니다. 예! KT 롤스터 Head coach Lee Ji-hoon Coach Oh Kyung-jong Kim Song-wook Starting lineup Top Leopard Jungle 생각이 안 드네요. 저 뒤로 아니지 여기서 리달리 밀어버렸어. 이러면서 너무 Insect. Mid. 제가 이분을 잡아줬어요. 이분을 잘 잡아줬어요. 조냐의 모래시계로 버텨주세요. 뒤치 말렸어. 페이스 동안으로. 이러면 이거 지금 해라. 내가 잡았고요. 케이티 블리츠. 케이티 블리츠 이깁니다. 역전. 잠깐만. 코치 잡히면 공호가 문제죠. 스코어를 담아야 돼요. 스코어를 담아야 돼요. 스코어. 거리면서 딜을 계속 넣고 네. 있어요. 네. 라 리오 AD 캐리 스코어 서포트 우리 안 끝났어요. 내 세나의 목소리 계속 몸으로 마이파이트 공격이 아직 있어요. 뛰어갔어요. 미싱까지 했어요. 마파 KT Monster Bullets League of Legend Masters 2014 자 여러분 KT 블리츠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왜? 도대체 1세기 정글러 서기가 되지? 이거 이게 뭐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냥 이대로도 강팀인 거 맞습니다만 SK텔레콤 T1 잡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했는데 오늘 세체정 인색이 돌아왔습니다. 자 정말 KTB 세체정 인색의 귀환 8개월 만에 정글러 컴백 스테이지입니다. 컴백 네, 스테이지 그렇죠.
인색이 정글. 정말 저희가 처음에 마스터즈 들어갈 때 아 인색이 KTB에서 정글 한번 뛰는 거 보고 싶다라고 아, 그렇죠. 저희끼리 사담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늘 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가장 최근에 경기했던 게 언제였나? 정글로 플레이했던 인색의 모습은 지난 2013년 5월 10일에 플레이했던 그 경기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썸머 시즌부터는 탑으로 포지션을 변경했는데 그런 인색이 오늘은 정글로 다시 돌아왔나 이거 기대 안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실제로 선수 시절에 네 인색 선수를 상대로 한참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아 이 선수의 패기 그리고 이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 압박감 네, 정말 대단하거든요. 예. 오늘 제가 물론 해설자지만 전 정글러였던 입장으로 네, 네. 정말 대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색 선수의 아버님께서도 또 직접 아 우리 아들이 진짜 8개월 만에 정글러 포지션을 바꿨는데 이것도 아버님 응원 안 오실 수 없었어요. 야 정말 힘이 나죠. 네. 라샤 선수도 그렇고 일색 선수도 그렇고 오늘 정말 힘내서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세트는 정말 팬 여러분들도 현장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1세트입니다. 자 IM2팀과 KT 블리츠의 팬픽 시작됐고요. 아 리치! 제일 먼저 수밖에 없... 사실 이게 제일 보고 싶은데 그렇죠! 야 이거 근데 IM2팀도 마찬가지예요. 인색에게 리신 줬다가 이거 난리 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니 난리 나죠. 네. 인색 선수하면 리신이고 리신하면 인색인데. 그렇죠. 뭐 사실 인색 킥으로부터 시작돼서 뭐 댄디 그렇죠, 킥, 네. 뱅기 킥 이게 많이 나왔는데 원조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원조를 차단하는 모습. 네 물론 이기기 위해서가 네. 아 그럼요. 족발집을 가도 원조집 찾아가는데. 그렇죠. 리신 뱅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요. 룰루까지. 네 역시 퍼플에서 카사딘 앨리스 거의 고정 뱅이다시피 뱅을 하고 있고 약간 관심있게 보셔야 할 점은 네. IM2팀이 블루팀인데 서포터를 두 개나 변경했죠. 네. 이렇다는 거는 서포터 선픽 뭔가 좋은 픽 생각해놨다는 네. 얘기겠고 라샤 선수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또 부모님도 오셨는데 그렇죠. 네 원대에도 이제 11은 아 자이라, 자이라 네. 라샤 선수 하면 또 자이라가 딱 생각이 나거든요. 네네. 사실 선수들 사이에서 라샤 선수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 정말 저 선수 잘하고 부담된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선수거든요. 오늘 그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서포트백이 지금 3장이나 카드가 써진 상황에서 IM은 첫 픽으로 뱉겨 케이틀린. 네. 아 이게 쓰레쉬가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사거리가 25가 줄었거든요. 오, 아 인색 샤코 또 아 이게 솔랭에서도 인색 샤코 하면 또 유명하거든요. 네. 아, 네 실제 그거? 대회에서도 썼었고. 네, 네네. 네. 어, 샤코 블라. 샤코 정말 가나요? 어. 예전에 북미. 아, 이블린으로. 네. 들었다 놨다. 네, 네. 들었다 놓네요. 아니 오늘은 뭐 주인공이 어쨌든 일색이니까 예, 일색이 얼마든지 저희를 들었다 놨다 하면 저희 얼마든지 네. 점프 가능해요. 어 그리고 방금 저 샤코를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사실 북미에서 뭐. 인색에 리신이 있었다면은 제가 샤코하면 래퍼드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아,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지금 와서 확인 불가능하니까 네. 말하는 거죠. 아 요즘 최근에 그리고 이제 리신 앨리스가 변이 됐는데 1티어 정글러로 뭘 꼽느냐 이제 이블린을 되게 많이들 추천을 하세요. 네 실제로 네 프로들 사이에서도 대회 성적도 굉장히 괜찮고요. 솔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블린 먼저 가져올 만한 가치가 있는 픽이고. 그리고 아,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레인오버 선수 입장에서는 이 상대하는 정글 이렇게 뭘 뽑는 이것도 사실 좀 오늘 부담됩니다. 그렇죠. 지금 카직스 정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블린 정글을 상대로 카직스 정글은 정말 괜찮은 픽이라고 항상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 선수가 또 올라프 하면 굉장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 네, 올라프도 네, 그렇죠. 네, 염두에 둬야겠죠. 가장 최근에는 올라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아 오늘은 그러나 카직스 이블린 상대로 카직스 시바나와 카직스 카직스는 이블린이 사실 캐리력도 정말 좋고 초중반의 갱킹과 강한 압박 이런 것들이 장점인 정글러인데 카직스는 이블린의 정글에 들어가서 이블린을 1대1로 만나면 무조건입니다. 그냥 네. 무조건이에요. 네. 만나면 이기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카직스를 선택했고 시비를 레넥톤을 나눠 가져갑니다. 네. 네, 역시 탑에서는 시바나 대 레넥톤 항상 보던 싸움이고요. 네, 바텀에서도 원딜 네. 시비르 대 케이틀린. 그쵸?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서포터가 벤이 3개나 됐는데 서로 서포터를 고르는 걸 숨기고 있어요. 네. 마지막 카드를 지금 남겨놓고 있단 말이죠. 네, 또 마파 하면 네. 막 이거저거 많이 하거든요. 알리스타도 하고 말파이트도 하고 네, 말파이트에도 안 좋은 기억이 있지만 네. 네. 굉장히 좋은 픽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라샤 선수
생각해보니까 네, 마파 선수 하면 여러가지 서포트 생각이 나는게 트패도 생각이 나고 아, 그렇죠. 정말 여러가지 시도를 많이 했던 선수죠. 자, 다미 그리고 미드 크로든 직스 마음이 네. 가있는 상태입니다. 스펠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아, 그러게요. 예. 네, 일단 케이틀린과 굉장히 호흡이 좋은 네, 나미 서포터 충분히 가능성 있는 픽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KT 블리츠 같은 경우에 라인전이 굉장히 강력한 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라인전 절대 밀리지 않기 위해서 미드픽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 직스 뭐 괜찮죠? 네, 직스 정말 좋은 픽인 것 같아요. 수성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픽이 있나? 아, 마파가 레오나를 가져가면 수성하기 전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픽이죠? 그렇죠. 완벽하게 라인전에서 갱킹을 통해서 케이틀린, 나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초반 라인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정글러한테 한번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제동을 걸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픽이기 때문에 네, 레오나를 통해서 갱킹을 한번 풀어내겠다. 또 이블린이 시야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레오나를 쉽사리 견제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 점을 생각해봤을 때 좋은 픽일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색깔을 계속해서 띄고 가겠다. KT 블리츠 레오나 락인을 했죠. 예. 자, 레오나까지 완성시켰어요. 자, 이렇게 되면 IM 쪽에서는 뭐 늘 탑에서는 쉬바나 레넥톤 같은 그림으로 가고요. 자, 정글 싸움이 오늘 유독 재미있을 것 같고 그걸 받쳐주는 서포트 라샤 그리고 마파의 나미 레오나 싸움 이런 것들도 지켜볼 수 있겠네요. 아, 인색의 이블린 기대해볼만 할 것 같고요. 레인오버 선수도 사실 폐기하면 밀리지 않는 선수입니다. 네. 폐기해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정글 카직스를 뽑아들은 이 픽 집중해서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상대 그 인생 선수가 정글로 정말 세계 최고의 정글로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8개월 만에 어쨌든 공백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레인오버 입장에서는 좀 노리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네, 더군다나 재밌는 게 레인오버의 선수의 스타일이 과거 인색의 스타일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라인 CS를 아군 라이너한테 주지 않고 자신들이 먹으면서 네. 캐리하는 그림을 항상 보여주는 정글러들이다 보니까 네. 네, 오늘의 싸움 역시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네. KT 블리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뱀픽이 네, 강력합니다. 그러니까요. 꾸밈새 있고 네, 굉장히 좋은 픽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와, 근데 이승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오랜만에 진짜 다시 정글하는 기분이 어떠냐 막 이랬더니 그냥 담담해요. 역시 뭐 이렇게 예. 아, 오늘 뭐 예, 티모 람버스 예, 아 귀엽게 모자도 쓰고 오셨는데 정말 신나게 오늘 정말 제대로 응원할 만 나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8개월 만에 보는 KT 블리츠 인색의 정글 다시 한번 세트정이라는 그 수식어가 어울릴만한 그런 경기를 보여줄지. 자, 그러나 KT 블리츠가 그렇게 신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IME 팀 입장에서도 지금 폼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KT 블리츠를 잡는다면 여기서 또 제대로 신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트 IME 팀과 KT 블리츠의 대결 출발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IME 팀은 블루로 그리고 KT 블리츠는 퍼플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네, 정글 이블린에 대해 약간 말씀드리면 최근 정말 강하다, 정말 1티어 정글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 하나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 네, 선수들이 대회장에 오면 굉장히 간이 콩알만해집니다. 네. 불안불안하고 이게 네, 정글러가 언제 올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블린 안 그래도 정글러 무서운데 안 보이기까지 하다 보니까 네, 그 심리적으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에 맞춰서 블리츠 캐릭들을 보시면 갱홍이 굉장히 좋은 캐릭들로 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블린의 존재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죠. 특히나 원딜로 11루다. 아, 그러면 더욱더 IME 팀 입장에서는 정말 한타 펼쳐지거나 뭐 갱이 들어갔을 때 이럴 때 진짜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마파 선수의 시작 아이템이 서포터들의 시작 아이템이 갈렸죠. 마파 선수 근거리 서포터가 케이틀린을 상대로 도란 방패를 가지 않고 골드 아이템을 간다는 거는 이거는 인색 선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뻔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에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갱홍이 굉장히 좋은 픽들로 세 라인이 모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도와줘야 될 라인은 바텀입니다. 바텀이 기본적으로 케이틀린 나미한테 너무 압박을 많이 받는 픽이다 보니까 이블린 정글로 풀어줄 필요성이 있고요. 근데 오히려 라인 수업을 하는 것 같죠. 그러네요. 자, 케이틀린 그리고 나미가 탑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시바나 내려오죠. 자,
네, 이거는 이제 서포터, 저번에 말씀드린 서포터 간의 차이를 약간 이득으로 굴려가기 위해서 근거리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다이브를 실패했을 시에 라인 수업에서 그렇게 큰 압박을 주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원거리 서포터 나미 그리고 이제 수석 공성이 굉장히 좋은 케이틀린을 가지고 타워를 빨리 밀어내 버리겠다 약간 이런 모습이고요. 근데요 레넥톤이 아, 자 지금 예, 정보 전달이 잘못됐어요. 지금 보여져요. 저희가 라샤 선수의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잉 선수, 이인용 선수의 부모님이시다고 예, 정보가 잘못 전달이 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하고요. 예, 이 경기 때 우리 예, 이인용 선수의 부모님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러나 뭐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실 거니까 라샤 선수도 예,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죠. 미드 라인전에선 직스와 르블랑 구도인데 네, 직스가 어느 정도는 유리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블린이 무서워서 네, 손쉽게 견제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 이책 선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텀 레오나 근거리 서포터는 항상 다이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똑똑한 게 IM 이 팀에서 선 블루를 시작을 하면서 다이브를 막아주는 정글 루트를 택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텀 다이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여기서 선택을 잘 해야겠죠. 선수가 탑쪽으로 무빙을 취하고 있죠. 이거는 네, 웨이브를 막으면서 레넥톤과 같이 성장을 하겠다. 사실 이블린은 아프죠? 아파. 네. 이블린은 이렇게 웨이브를 막으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보단 힐을 만들어내면서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캐릭터이긴 한데 저런 식으로 성장을 해도 강하긴 합니다. 웨이브 클리어가 워낙에 빠른 챔피언이라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도 좋은 챔피언은 맞습니다. 그럼요. 자 그런데 탑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케이틀린 나미가 워낙 지금 딜을 또 긴 사거리를 통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살짝 아직까지 노려봅니다. 네 지금 인책 선수가 지금 저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네. 혹시 다이브를 당할까봐 지금 네. 미니언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데다가 그렇죠. 상대가 어디 시작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이브를 한번 막아주는 무빙을 하는 거고요. 이블린은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네. 시야에, 상대 시야에 안 보였을 때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보였죠? 지금 한번 네 여기서 키고 시바나 도와주러 왔어요. 네 일단은 시바나를 다이브 안 당하게 버텨주는 약간 네. 이런 모습이고 이블린 네, 선수는 움직일 수 있죠. 이제 움직일 수 있죠. 네 카드가 보였기 때문에 한번 2대2 네. 레넥톤도 3레벨 레넥톤이 분노가 쌓여야 돼. 네, 분노. 네, 분노가 쌓여서 절반이 넘어가죠. 자 올라갔어요. 자 들어가고 이거 잡히겠죠. 자 전멸 쓰게 돼. 전멸로 따라가고 물어가고 야 라샤 이게 라샤 이승이 전멸 쓰고 오히려 포블 IME 팀이 챙겨갑니다. 이거는 라샤가 만든 킬이에요. 아 이게 정말 아쉬운 게 레넥톤이 분노를 절반 이상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스킬이 네. 정확하게 강력하게 강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간 게 좀 아쉽고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 물에가 뭐 둘 다 끼웠어요. 정말 완벽하게 들어갔죠. 야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은 살고 아 팀의 원딜에게 예 케이틀린 백교 선수에게 킬을 먹여 떠 먹여준 라샤 서포터가 이런 거예요. 라샤 선수가 선수들 사이에서도 항상 고평가받는 것이 스킬 적중률이 말도 안 되게 좋은 그 자이라의 너프 이후에 느려진 그 속박 그것도 그냥 100%로 다 맞출 정도로 정말 스킬 적중률이 너무 좋다라는 네. 평가를 받는 선수거든요. 아 정말 라샤 선수가 만들어내네요. 네네. 야 이러면 진짜 같이 하는 원딜 백교 입장에서는 정말 아 오늘 예, 몸놀림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더구나 쌍버프. 네. 아 케이틀린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네. 만화도 막 쓰고 네. 네. 상대 때릴 때마다 네. 연재도 강력하고요. 네. 자 그러면서 4렙 찍고 그리고 본진 귀환. 네, 인첵 선수가 한번 잡히기는 했지만 이블린은 기본적으로 정글링이 굉장히 빠른 챔피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정글 돌면서 성장해주면 본연의 역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네, 바텀 라인 수업을 했을 때 바텀 타워가 너무 빨리 일찍 깨지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역시 근거리 서포터 레오나다 보니까 네. 다이브도 실패했고요. 타워피 아직 절반까지밖에 못 갔고 이렇게 되면 라인 수업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애플 선수가 잘 버텨지고 있어요. 지금 바텀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레넥톤도 물론 CS를 굉장히 잘 챙긴 편이기는 한데 네 미드가 원래 직스 대 르블랑이면 직스가 이기는 픽임에도 불구하고 르블랑이 갱홍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직스가 어느 정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블린이 아주 잠시 탑에서 한 번 보여줬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들 수밖에 없었고 카직스와 이블린이 레벨이 차이가 나고 이블린이 지금 전멸이 없습니다. 전멸이 없기 때문에 카직스가 6레벨을 찍고 7분쯤 타이밍에 먼저 이렇게 뭔가 그런
행동, 액션을 취하면 인색 선수가 한 번 더 위기를 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네. 보통 정글에서 차이가 나면 얻기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블루 버프 컨트롤이 굉장히 좋습니다. 버프 컨트롤을 들어가서 미드 정글 싸움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바텀 듀오가 제가 보기엔 바텀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숫자를 맞춰서 상대 블루 한번 카운터 정글 가보겠다. 자, 레드 들어갔죠? 아, 네. 움직임은 IM이 조금 더, 예. 아, 어, 예. 어우, 아파요, 아파요. 네, 살아가죠. 네. 자, 나비가 빠르게 도움을 줬어요. 이거. 만... 아. 안 보이죠? 네. 네. 레이너버 선수가 6렙 찍었어요. 정말 빠르죠, 지금 레벨 업. 차이가, 예. 버스 6렙 대 4렙이에요, 정글은. 자, 그리고 예. 미드 쪽에서는 CS 역시 르블랑이 더 많이 챙겨갔고요. 네, 일단은 블루를 주고 상대가 선레드를 시작을 했는데 그걸 아직 파악을 못했는지 좀 아쉽게 카운터 정글을 실패했고요. 그렇죠. 대신 블루 직스가 챙겨 먹고 다시 미드라인 쪽으로 섭니다. 네, 지금부터 레인오버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지금 이블린과 자신이 격차가 봤어요. 나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위치도 파악했고요. 지금 이블린이 이제 막 블루로 내려가는 걸 봤고 아, 카운터 정글 가긴 약간 좀 많이 늦었네요. 네, 르블랑이 워낙에 6레벨 타이밍에 강력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레드에서 제가 아까 탄성을 질렀던 것이 만약에 레드를 한번 보기만 했었어도 바로 킬 나오는 가요. 자, 그런데 이게 르블랑 피. 직스. 아, 이거 블루 뺏길 것 같아. 뺏겨가. 아파. 자, 직스 공. 아프죠, 아프죠. 정글 공이 때려요. 자, 지금 근데 아직까지 킬이 나오지 않아요. 카운터 정글 성공하죠. 네. 자, 이러면 올라가서 킬은 먹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 정말 상대 블루까지 빼먹고 그리고 다시 빠지는 IM 미팀. 네, 레인오버 선수가 정말 똑똑하게 플레이 잘하고 있습니다. 터득했어요. 네, 레인오버 네. 선수 입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정글러 간의 격차가 나는 것을 활용해서 스노우볼을 만들어서 굴려가는 건데 성공을 했죠. 블루 카운터 정글링을 하면서. 그렇네요. 그렇죠. 블루를 먹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르블랑이 못 먹었습니다. 이게 미드 격차 싸움에서 두 번째 블루를 먹고 안 먹고 차이가 굉장한데 아, 이렇게 되면 그동안 르블랑이 이득 본 거 앞으로 계속 따라잡히겠죠. 그러네요. 아까는 직스가 제대로 예 본인의 블루를 가져가는 모습, 그 다음에 바로 벌어진 게 내 블루를 뺏기는 모습. 야, 이러면서 차이 조금씩 킬수 차이 이런 거는 뭐 초반이니까 이렇다고 하더라도 IM 이 팀이 어쨌든 분위기를 조금 역시 이렇게 쥐고 흔드는 듯한 느낌이 약간 드네요. 네. 확실히 직스가 블루가 있으면 더티파밍이 굉장히 용이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르블랑은 블루가 없고 더티파밍도 그렇게 썩 좋은 챔피언은 아닙니다. 저레벨 구간에서 CS 격차 쭉쭉쭉 벌려가면서 수성에 필요한 그런 아이템들만 갖춰준다면 충분히 중후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조합이죠. 맞나요? 안 좋아요. 뒤에 직스 뒤에 시바나 나왔어요. 시바나 일단 르블랑은 빠져 나갔고요. 자, 그리고 한번 쭉 견제에 더 들어가진 못합니다. 아, 정말 타이밍이 좋은 게 지금 한번 바텀으로 시야가 없는 팀을 타서 네. 바텀 내려가서 4인갱 해보려고 그랬는데 IM 이 팀 지금 애플 선수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용까지 트라이하고 있는 IM 이 팀. 네, 이렇게 되면 탑에서 레넨톤이 빠르게 탑푸시를 해서 타워피를 많이 깨줘야 될 텐데 아, 피 관리도 네. 굉장히 잘 돼 있네요. 레넨톤은 타워를 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챔피언이어서 여러 번 때리고 오랜 시간 때리면 깨긴 하지만 빠르게 깨지는 못하는 챔피언이어서 확실히 부담 없이 한번 내려와 볼 수 있었죠, 시바나가. 네, 애플 선수도 타이밍 좋게 다시 올라간 덕분에 탑타워도 지켜냈고 아, 이렇게 되면 IM 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출발. 자, 바텀 쪽에 인생이 다시 한번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이블린의 무서움입니다. 네. 시야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레오나가 부시에 숨기만 해도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나 이번에는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와드를 통해서요. 이블린 올라갔다. 자, 그러니까 라인들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아, 저 없는데 있는 척. 네, 없는데 네. 있는 척. 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봤어요. 거슬리거든요. 저 굉장히 부담되지? 부담되지? 보통 쪽에서는 역시 CS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1킬 대 오! 이거 너무 강한데요? 성공이고 그리고 필드 피스메이커 긁어주죠. 그리고 이 분위기를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레네톤이 공템을 올렸죠. 그렇죠. 네. 탑에서 시바나를 이기기 위해서 네, 공격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블린 근데 아파요? 네, 이블린 인색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갱킹을 시도하기보다는 정글리를 도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카딕스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야, 애플 들어가겠죠? 애플 들어가겠죠? 유브 굉장히 잘 유혹했어요. 자, 유혹 잘해요. 타이밍 괜찮아요. 아, 이거 한번 쫓아가서 아, 전멸이 없어서 킬은 안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자, 레오파드와 인색. 레오파드의 말씀을 참 많이 못 드렸는데 레오파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지금 LOL 마스터즈에서는 또 첫 선을 보이는 경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선수 같은 경우의 특징은 네, 인색 선수와 완전 정반대입니다. 인색 선수는 약간 이런저런 라인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전 맵에다가 다 챙긴 선수라면 이 선수는 우직하게 탑에서 CS 챙기고 본연의 역할, 탱킹의 역할 충분히 해주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다른 모습 볼 수 있으시고요. 카직스가 한번 끊어주는데 야 정말 레이더가 선수 이거 잡혔어. 한방 그리고 잡히나요? 살아가죠. 야 완전 바닥피 레이노버. 오, 이렇게 되면 사실 인셋과 레인오버의 싸움이다. 오늘 네. 거의 그렇게 지금 무게를 두고 경기를 펼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거 초반부터의 분위기는 IME 팀이 완전히 인셋을 누르는 그런 그림 만들어 갑니다. 레인오버 선수가 확실히 요 최근에 좀 우중충한 건 맞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 예전에 그 택이 볼 수 있죠. 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카직스 픽한 의미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레인오버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점은 르블랑 같은 경우에는 왜? 미드에서 커야 되는 챔피언이기도 하지만 다른 라인에 영향을 많이 끼쳐야 되는 로밍형 챔피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로밍을 하거나 뭔가 움직이려고 할 때 항상 카직스가 와서 피를 빼요. 생명력을 깎아버리니까 어디 갈 수가 없거든요. 바로 집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류 선수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물론 이블린도 안 보인다라는 어떤 불안감을 주긴 합니다만 진짜 카직스도 어디서 뛰어나올지 몰라요. 아네 네. 버프들을 한 번씩 다 일단 뭘 하나 던지고 보네요. 네. 다 욕심을 내는 거죠. 다 한번 치면 발라봐요. 제가 IME 팀하고 스크림을 할 때 항상 느꼈던 건데 이 레인오버 선수는 적 버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워요. 상대하는 입장에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항상 있어요. 공연을 네.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언제 뺏길지 몰라요. 그렇죠. 조심해야 되고 카직스 이거 딜비 하나 봐. 그때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라인 자체를 완벽하게 지금 IME 팀이 찍어 누르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확실히 이블린은 봤죠? 예, 이블린은 이제 미드에서 2대2 안 됩니다. 탑에서 2대2 또한 안 됩니다. 바텀에서 뭔가 3대3 구도나 3대2 구도를 만들어냈을 때만이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마파 선수가 합류를 해주면서 네. 3대2로 미드를 한번 압박을 해보자. 그런 무비 굉장히 좋죠. 이거 사냥기신 사냥기신 자 라샤 붙였다 가면서 이제 드디어 1세기 킬을 먹었어요. 네, 항상 11을 상대할 때 이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11가 어딘가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사냥개시를 통해서 순식간에 붙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포스전 싸움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아, 이거 한번 잡힌 게 네, 꽤 크게 작용을 하겠죠. 네, 바텀 타워도 밀어냈고 11가 혼자서도 파밍이 가능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마파 선수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것 팀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취해주고 있는데 정말 좋은 선택이죠. 지금 이대로 그냥 스노우볼 무난히 굴러가면 두 번째 용 뺏기고 타워 계속해서 밀리고 이런 식이면 정말 좋지 않은 그림이었거든요. IME 팀이 계속해서 질주해 나가는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는 예, 이런 움직임 짜인색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서포터를 한번 잡아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단순히 1킬이 아니고 시야 싸움을 한번 본인들이 이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치. 시야를 한번 이기면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본인들이 오히려 시야를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전에 그 킬이 나오기 이전에는 정말 파라노드가 계속해서 여기저기 많이 깔려있었거든요. 네, 지금 한 번의 타이밍에 시야를 완전히 이기고 있죠. 지금 라샤 선수 한번 네, 이렇게 시야를 조금씩 넓혀오는 그쪽으로 근데 블리츠 선수들 많아요. 아 이거 지금 5대5 싸움 용해서 한번 제대로 할 생각이에요. 예. 자 내려와요. 모입니다. 지금 레넥턴이 공격 아이템을 하나 둘렀기 때문에 방어 코어템이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오! 전멸 빠졌죠? 잭스의 체력도 약간 깎아놓은 상태. 네, 시바나가 집을 갔다 오면은 태양불꽃 막도가 나올 법한데 아직 집을 못 잡았는지 안 나온 상태라서 네, 양팀 다 싸울만 합니다, 지금. 네.
자, 이번 교정 모릅니다. IME 계속 반동북단 던져주고요. 네. 한번 노려보나요? 그렇죠, 이게 용한타에서 직스가 굉장히 포킹을 많이 넣어놓은 상태에서요. 네. 시바나가 용의 강림 그리고 스킬들을 활용해서 상대의 피를 전체적으로 많이 깎아놓고 거기다 직스가 지옥 화염 폭탄만 제대로 넣어주면 카직스 레인오버가 날뛸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네, 그 점만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10명의 선수들 궁은 다 온되어 있는 상태. 자, 먼저 용을 치기는 부담되죠? 블리치가? 치나요? 블리치가? 네. 네. 지금 직스랑 나미가 전멸이 없거든요. 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한번 각 잡고 제대로 한번 이니시 걸 수 있어요. 레오나가 흑점 폭발하고 함께 굉장히 근데 눈치 싸움이 이거 네. 한타 예, 패하면 이후에 분위기가 또 훅 넘어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쉽사리 아직인데 아직까지 파밍 중. 아 이거 네, 용 먼저 시작해서 불러들여서 전멸 없는 직스나 나미를 잡아내고 싶긴 한데 네. 혹여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부담되죠. 지금 레넥턴이 완벽하게 탱킹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블린도 많이 못 컸고요. 쉽사리 이니시를 걸기가 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블린 뒤잡았어요. 예,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자 위치를 잘 잡아야겠습니다. 네, 인색. 이블린 뒤쪽으로. 인색 뒤에. 근데 라샤가 또 확인하러. 야, 라샤가 감이 좋아요. 예, 용을 살짝 한번 건드려만 봤고요. 어느 정도 위치를 파악한 것 같죠? 뒤쪽으로 핑을 자꾸 찍는데 이블린 네. 위치를 봤어요, 봤어요. 아, 이블린 맞죠, 맞죠. 자, 인색 빠져 나갔고. 아, 이블린 피 빠지면 안 돼요. 이게 IME 팀이 인색 선수에 대한 위치 파악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블리츠가 훅 하고 덮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핑크 하드가 지금 중간에 딱 있기 때문에 이블린이 안 보인다. 얘 분명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네. 그거를 라샤 선수가 정말 마크를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이거 흐르고 있는데 룰락 빠지면 미드 밀리죠. 미드 2차로 그렇죠. 회전해도 지금 직스가 미드 2차 타워를 두들기고 있고 용을 먼저 한번 건드려 이거 봤는데요. 이거 한번 지옥 화염보다 제대로 들어가나요? 아, 들었어요. 예, 이러면 한타가 좀 힘들고 웬만하면 상황 봐서 미드로 확 다섯 명이 가서 미드 타워 깨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직수 궁이 빠져 있는 상태. 자, 일단 빠져 나간 IME 팀. 아, 자, 블루 시간에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죠? 아, 이거 굉장히 소강 상태. 네. 근데 그만큼 눈치 싸움이 예,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시간은. 루블랑 한번. 그렇죠. 루블랑은 이런 게 좋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서 포킹 해놓고 나오고. 확실히 시간은 IM의 편이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다시 업쪽에 일색 자, 이거 한번 잘 깼어, 잘 깼어. 직스가 물렸어, 직스 뒤에서 숨어있던 인색과 지금 류 선수의 합작품으로 직스를 네. 잡아내면서 한타 자체를 굉장히 수월하게 가져갔죠. 그리고 남의 헤일도 약간 빗나간 모습. 그리고 남아있는 용은 블리츠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거기에 상대 블루까지 빼 먹었어요. 아 예 네, 가져갔어요. 예. 아 네 IME 팀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용 한타가 아쉽습니다. 네, 네 이길 수 있는 한타였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빗나가면서 위험인데 이세수가 뒤로 잘 물었죠? 네. 르블랑이 합류를 잘해서 프로와 얘기를 네, 제대로 넣었고요. 백호를 동시에 물면서 위에서 시바나가 다 잡아냅니다. 네, 시바나가 잘 들어가기는 했는데 딜러딘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딜이 안 나오겠죠. 직수 그 다음에 케이틀린 말씀하신 것처럼 딜러들이 순식간에 둘 녹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버티는 그림으로만 그렇죠. 레오파드 선수가 그 와중에 또 케이틀린 너무 잘 물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서 초반에 IME 팀이 분명히 좀 리드하고 있는 그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용 한타로 분위기가 이렇게 이래서 용 한타 앞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서로 그냥 물싸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정말 아쉬웠던 게 용을 버리고 미드 2차 타워로 회전을 했으면 르블랑이 방턴을 단 그 시점에서 미드 2차로 회전을 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네. 왜냐면 아 미드 쪽에 타워도 먼저 걷어냈었고 네, 여러 가지 아까 좋았었는데 하는 생각들 선수들 IME 팀은 좀 들겠네요. 네 그렇죠. 용을 빼앗기고 바텀 2차 타워를 준다고 해도 손해가 아니었거든요. 네. 미드 3차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고 부담되는 건 확실히 시간은 IM 편이었고 부담되는 것은 KT B였는데
아, 선택의 문제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KT 블리츠 입장에서는 뭔가 숨통이 좀 탁 트인 느낌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골드 차이가 지금 괜찮아요. 이리 굉장히 세요. 이블린 평탄 1이 정말 세거든요. 자, 이블린 구급기 한 번 더 넘기 때문에. 네. 야, 그래도 빠져나가는 것까지는. 아우, 이것도 쉬바나니까 살았습니다. 오, 과감하게. 데일로 밀어 내고요. 오, 지금 네, 잘 피했어요. 네. 이거 레이노버. 이 선수들이 막 정말 예, 막 던지고 있어요. 네, 쫄깃하게 싸움을 하는데요. 자, 탑 쪽에 타월 하나를 더 깨면서 KT 블리츠가 힘을 냅니다. 지금 인색 선수가 굉장히 잘해준 점은 탑에서 시바나와 레넥턴이 어느 정도 성장 차이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냐, 이거를 가장 주안점을 더 써야 되는데 한번 합류를 잘해준 덕분에 레넥턴이 시바나를 압도하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네, 이블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식으로 타워가 다 깨졌을 때 또 무섭습니다. 네.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1대1 라인전으로 스플릿 푸시 밀리면 안 되는 상황에도 이블린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노리죠. 바로 노리죠. 짤레오 파드. 자, 궁이 없고 근데 그래도 궁이 없어서 그렇죠. 네, 잡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예. 빨라요. 예, 시원하니까.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몸을 살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애플 선수가 본인이 활개치고 다닐 수 없게 뭔가 꽁꽁 묶어두는, 손발이 묶이는 듯한 느낌 받게 되죠,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이게 인색 선수가 원래 탑을 많이 오지는 않았었는데 네. 제가 보기엔 탑을 본인이 하면서 느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정글러가 많이 와야 이겨. 풀리는구나. 내가 가져야겠다. 네. 네. 아, 이래서 언제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한 번씩 돼보는 게 이런 게 중요해요, 확실히. 자, 그래서 지금 레오파드와 인색의 뭔가 궁짝 이런 것들이 지금 애플 선수를 약간 조금씩 묶어놓는 그림 만들었고요. 아, 그렇죠. 저도 확실히 탑에 있다가 정글러 내려오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탑에 있을 때는 그냥 정글러가 탑만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정신적인 공격이죠, 이거. 사실 이거 잡고 안 잡고로 떠나서 네, 이거 굉장히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예. 자, 리콜 한번 끊기고 이거 지금 아래에서 마파 레오나 합류하고 있고. 아, 궁극기는 사용했습니다만 마파 왔어요, 마파 왔어요, 마파 왔어요. 자, 마파가 그냥 점프 봤어. 네, 네. 이거 이러면 안 걸려. 이럴 때 시간이 또 내가 나서줘야 돼. 류 마지막 정리. 이렇게 탑에서 뭔가 많이 끌고 다니면 네. 아래쪽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라인 관리를 너무 잘해놓고 와서 네. 네, 이득 취할 게 없었죠. 이게 잡혀도 야, 이거 정말 시간 잘 끌었다 이런 죽음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에서의 추가 이득은 없었습니다. 아, 네. 시바나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네. 직스가 어느 정도 라인을 버텨주면서 나머지 네, 나미, 케이틀린, 카직스가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걸 해줘야 되는 위치는 바텀 1차 타워입니다. 네. 1차 타워 어떻게든 모여서 깨야 돼요. 그래요. 저거 못 깨면 다음 용안타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IM 이 팀은 이번 용은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이번 용은 포기하고 어차피 필드 싸움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이제 와서는 정말 조합의 의미, 나미, 직스, 케이틀린이 가지는 이 조합의 파워는 타워를 끼고 수성을 할 때 그리고 공성을 할 때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기 때문에 필드전보단 타워를 끼고 시간을 조금씩 벌면서 좀 중후반을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IM 팀은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자, 그러나 KT 블리츠가 그냥 보고 그냥 시간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연계돼서 말씀드리면 조합 자체가 IM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파이팅 조합, 빠지면서 싸우는 조합이거든요. 이런 조합의 장점은 후반에 가서 그 후반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딜러진이 세지면 세질수록 강력해지는 조합이기 때문에 자, 이거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레넥터님 나미까지 부셔. 나미 전면 없어요. 잘했죠. 그래도 프로가 11을 잡았어요. 그러네요. 자, 11까지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예, 안 그랬으면 진짜 훅 하고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 그래도 11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나마 용 쪽으로도 압박을 안 받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 약간 연계돼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버텨서 후반 50분 대 60분 대 넘어가면 네. 이거 정말 좋죠? 네. 오, 그거 좋겠어요. 야, 이게 2차를 밀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11을 하나 잡았다고 여기까지 예, 와, 이거는 진짜 IM 팀 입장에서는 완전 기분 좋은 상태. 이거 한 번 블루까지 먹게 되면 생겼습니다. 직스가 그렇죠. 먹었죠. 이번에 이득 정말 많이 가져가고요.
오히려 한타에서는 약간 키를 하나 더 내주긴 했습니다만 시비를 잡았어? 그 몸을 뭐죠? 살이겠지? 자 그걸 제대로 공략했어요. 아 용까지. 야 정말 이득 많이 봤습니다. 이 전번 용 싸움에서 봤던 손에 그대로 메꿔주면서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갔죠. 그래서 킬은 4대8이에요. 이제 KT 블리츠 엄청 많이. 그러나 글로벌 골드는 지금 똑같아. 오히려 100원이라도 조금 더 많을 상태의 IMB팀. 그렇죠. 성장만 계속 해주면 어차피 후반 한타 가면 이지훈 선수가 직스로 후반에 하드캐리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네. 그런 그림 지금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 팽팽하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극 후반에 가서는 시바나가 레넥톤보다 강력한 건 맞습니다. 네. 시바나가 레넥톤보다 강력하고 직스야 워낙에 그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쵸. 극 후반형 챔피언들이 많습니다. IM은 확실히 이 상태로 소강 상태로 시간만 질질질 끌면서 40분, 50분 게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되면 네. 게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스핑이 찍히거든요. KT 블리츠는 네, KT 블리츠는 극 후반이 되기 전에 레오나와 르블랑이 다시 한번 합작품으로 이니시에이팅을 걸고 판타 교전에서 승리를 하고 뭐 발언을 가져간다던가 아니면 미드를 다이렉트로 2차까지 쭉 밀어버린다던가 이런 액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렇죠. 시비르라는 챔피언이 사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직스 같은 챔피언은 약한데 왜 쓰이느냐. 사냥개시 궁극기 하나만으로도 쓰이는 챔피언인데 어찌됐건 상대가 스플릿 푸쉬를 하려고 약간 흩어졌을 때 이럴 때를 잘 노려야 돼요. 네. 어떻게든 수처 싸움에서 이득을 많이 본 상태에서 확 열어서 상대를 잡아내고 그걸 기반으로 불려 나가야 되는 챔피언인데 잡았네요. 이렇게 되면 미드가 텅 비죠. 자 직스를 잡아내면서 확실히 뭔가 힘을 하나로 합쳐서 꽁 하고 밀어붙여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야 그 타이밍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비를 레오나가 굉장히 각광받았던 겁니다. 네. 이 바텀 조합이 오! 제대로 들어갔고 지금 케이틀리는 살았고 가르스가 지금 기억나요? 그래도 타워에요. 타워가 있어요. 타워가 있어요. 네. 타워 뛰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버티는 그림. 이거 1차 타워 버텨. 이야 타워까지 깨고 이거 카스가 여기 류가 자 레이너버 잡아내고요. 오히려 본인이 미끼처럼 굴었습니다. 류 정말 딸피는 최고의 CC거든요. 네, 정말 빨강피로 제대로 상대를 낚아주는 플레이. 아 진짜 잘했네요. 네. 아 이러니까 진짜 이거 미끼를 덥석 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몰라. 아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야. 마치 진짜 몇 번을 낚는 거죠 상대방을. 기대하게 만들고네 살아나가는. 지금 류는 거의 느낌은 만선으로 지금 본진으로 돌아갔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정말 제대로 뿅하고 살아. 저 사정사수 어디까지 날라? 그러니까요. 돌아갔는데. 아 비장의 한 발을 여기서 맞았어요. 여기서 카리스가 뛰어서 여기서 더블도 맞추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맞았는데 살았어요. 정말 앞뒤로. KT B 선수들이 잘 지켜줬죠. 네. 이야. 예스. 그럼요. 진짜 류의 환상적인 르블랑은 또 이런 맛이 있고 이런 걸 또 프로 선수들이 보여줄 때 진짜 나도 하면 저렇게 되나 이런 느낌 들죠. 이거 블루 쪽에서 한번 싸움.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전멸이 KT 블리츠 쪽이 없거든요. 네. 이거는 당연히 먹어가야 되는 IMB 팀인데 이걸 뺏기면 뺏기진 않았어요. 네, 아무리 필드전이 KT가 좋다고 해도 이런 좁은 길목에서 싸우는 거는 부담스럽죠. 조카형 폭탄 던졌고. 자, 미나요. 이거는 이제 힘으로 타워를 했습니다.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대로 정덕철 해설의 말씀대로 시비르는 타워를 미는데 그렇게 좋은 챔피언은 아닙니다. 특히나 직스를 상대로. 하지만 미드 2차를 밀었다 이런 식의 낚시 플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애플 피 너무 많이 빠져요. 위치가 좋아요. 잡히고 되네요. 그렇죠. 돌아가기 부담되죠. 그래도 애플 날려는 움직임 키를 더 주지는 않았어요. 전멸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도망만 다닌다는 거 자체가 상대 선수들 많을 때 진짜 4시간 5시간 그 위쪽으로 파고들면서 점프 멋있게 시바나가 딱 뛰어든 이런 그림이 나와야 이기는 경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시바나가 캐리하는 그림은 항상 적진을 파고들 때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도망가는 그림만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 지금 자. 류 선수가 지금 몰려오는 CS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다 먹고 있거든요. 아 5킬에 4, 5C예요. 네. 자 용 시작, 아 다론 시작해주세요. 어 이거 자 반피 아이엠 과감해요. 이거 진짜 나거든요. 아 이거 이대로 교전 일어나면 더 빠지면서 최대한 빠지면서 하면 돼요. 빠지면서 네. 자 레드 원피는 반. 자 반파가 맞아주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시도할 만. 어 이거 막 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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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아 세세세. 이블리 찍었어요. 이블리 찍었어요. 자, 드레이크. 우리 올라 올라가요. 아이엑스가 미쳤어요. 아이엠이 이걸 정말 드라마 같은 땡큐 더블킬 마지막. 아니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죠? 와 정말. 아니 이 상황에서 아 누가 봐도 야 분위기가 약간 블리츠 쪽으로 갔어. 그런 상황에서 바론이 가능했습니까? 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건 거의 그냥 팩입니다. 와. 팩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네. 야, 억제기까지. 야, 이거. 아, 이거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올라가게 되고 한 방에. 해야겠다. 이걸. 바로 이걸. 자, 이번에 추진력 받았을 이걸 아이엠이 딱 끝나죠. 아, 끝나요. 아, 끝나요. 이거. 자, 본진 때려요. 본진, 본진. 야, 지금. 야, 정말. 말단. 와. 야. 근데 어쨌든. 요만큼이라도 단 10원어치라도 허가 있으면 그걸 찌른다. 야. 이렇게 짜릿한 경기에 선수들도 지금 입가에 아예 웃을 수밖에 없는 야, 경기예요. 이걸 IM이 정말 그 5% 미만의 확률 바로 드라이 5% 미만의 아. 확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5% 확률을 잡아내면서 포인트를 가져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것도 상대가 누구냐 KT 블리치였습니다. 1세기 8개월 만에 정글로 돌아왔던 그 KT 블리츠를 IM이 팀이 잡은 거예요. 아 레인오버 선수가 사실상 초반 정글 싸움 자체는 인색 선수를 거의 압도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네, 그걸 바탕으로 쿠로 선수 굉장히 잘해줬고요. 한타 때마다 좋은 딜링 넣어줬고 방금 전 마지막 이 오더는 정말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네. 물론 블루팀이 바론에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저런 전략 함부로 쓰기 힘들거든요. 아.